현실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착한 사람들일수록 또 관계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와 욕망이 클수록 고민은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 이걸 기억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모든 타인은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 제 책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키웁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다면 나의 오늘과 내일은 반드시 좀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빨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 없냐고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 없냐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저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언제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의 박상미와 오늘의 박상미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예전에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힘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넘어지면 남을 원망하고 나 자신도 학대했어요. 이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 또 실수하고 잘못했네. 괜찮아. 빨리 수습하면 돼. 괜찮아. 다음엔 좀 더 조심하자. 오늘 잘못한 거 기억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저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강의하거나 상담할 때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안 받는 법이 없는지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상처 안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도 생겨요. 억울할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고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폭풍우가 치기도 하지만 맑게 개는 날도 있습니다. 장마가 지기도 하지만 1년 365일 내내 비가 내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비는 곧 지나갑니다. 장마가 끝난 후 무척 깨끗해진 하늘을 본 적 있으시죠? 태풍이 물러가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동안 늘 갈등이 생기지요. 오해가 생기지요.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힘든 순간마다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참 인복이 없어. 어떻게 나를 오해할 수 있어? 억울해. 너무 억울해. 사람이 싫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서 방으로 숨어들어서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는 걸 택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타인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타인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평가처럼 100%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아니야. 나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꾸 발음해 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보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랑 사귀면 너한테 이득이 더 많을걸.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속상했던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속상했던 적 있으십니까? 존중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한 적 있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외롭고 아팠던 적 있어요?
사람이 늘 좋은 평가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싫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사람의 같은 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욕하고 비난하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고 칭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또 무시해도 우리가 좀 배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의 마음을 몰라요. 그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0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나를 욕하고 있다고요?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 말 잘하는 한 사람이 그 무리에 부정적 감정을 전염시키고 나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켜서 그들이 단체로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따돌림 당했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상한 아이였나요? 선생님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는 아이였는데 아이들이 질투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아이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돌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나는 잘 되는 게 없는데 쟤는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얼굴도 예쁘네. 집도 잘 살아. 부모님도 되게 친절하시네. 쟤는 다 가졌네. 똑똑하기까지 하네. 이런 질투의 마음이 들면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오해하고 싶고 소문내고 싶고 왕따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발동했을 수도 있지요.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따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별 이유 없이 심심하니까 여러 명이 순하고 착한 애 한 명을 괴롭히는 일도 있어요. 너무 끔찍한 폭력이죠. 저는 이런 따돌림 때문에 무척 괴로웠던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을 하고 심리 검사도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난받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주는 평가는 진짜 내 점수가 아닙니다. 남이 내 점수를 매기도록 주도권을 주실 건가요? 남이 내 인생을 조종하도록 리모컨을 그에게 주실 건가요? 그러지 않을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점수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오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에 대한 점수를 남이 매기도록 주도권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주도권을 주지 말자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에 대한 점수는 누가 매겨요? 내가 매겨야죠.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고습관, 긍정의 뇌를 가진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명 중에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에 2명 정도는 또 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했을 때 역시나 7명,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로하고 좋아해 줄 수도 있잖아요. 또 나머지 두 명은요, 나를 비난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10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일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두 명이 좋아하고 내가 잘못해도 한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줄 거예요. 내 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나를 싫어할까 봐,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이상하게 평가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좋아해주는 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도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쓴 책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박상미 라디오 구독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